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올렸던 책장 소개 영상에서 미처 못다 보여드렸던 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책장을 좀 정리하고 나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거의 다음 생에야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북튜버 김겨울님께서도 얼마 전에 책장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냥 아예 정리를 하면서 이 책들이 제 책장 속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편집되어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렛츠고! 그때는 아마 이쪽 두 줄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나머지 중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학 부분만 얘기를 할것 같아요. 이 밑에 두 줄은 지금 제 대학원 전공 연구 관련 공부 책들이 꽂혀 있어서 아마도 졸업을 하고 나서 연구실에 있는 책들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위쪽이랑 여기 아래쪽은 저희 부모님한테 받은 책들이 섞여 있어요. 사실 거실이랑 아빠 방도 벽한 면이 책장일 정도로 좀 집에 책이 꽤 있는 편인데,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독서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못 읽을 것 같아서 맨 위랑 아래는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부분에 있는 문학 파트의 책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책을 먼저 빌려서 읽어보고 다시 읽고 싶을 정도로 소장하고 싶은 것만 사는 편인데, 여기 꽂힌 책들은 그런 습관이 생기기 전에 산 책들이에요. 정말 그냥 읽고 싶어서 샀던 책들이 대부분이라서 이제는 좀 좋아하는 책만 남겨놓고 싶기도 하고, 곧 있으면 자취를 해야 하기도 하고, 점점 물건 놓을 자리도 사라지고 있어서 오늘 좀 책장 정리를 하면서 책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소장할 책, 읽고 나서 팔 책, 그냥 지금 팔 책. 읽고 나서 팔 책의 기준은 과연 집에 두면 내가 다시 읽을 것인가? 파는 기준은 알라딘에 팔수 있는가? 그래서 몇 권을 팔게 될지에 따라서 좀 방법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승우 작가님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제가 이승우 작가님의 굉장한 팬이었어서, 여기 뭐 있었더라? 어쨌든 제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중고로 해서도 다 구했고, 자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도 몇권 꽂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소설가의 귓속말인가? 살때폰 스트랩으로 받았는데, 제가 폰 스트랩을 안 써서 여기 이렇게 붙였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살짝 이렇게 늘어났지만, 이승우 작가님 책은 아마 안 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좀 정리하고 이승우 작가님의 연장선을 여기 꽂으려고 합니다. 우선 핀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세권다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내용도 재밌어가지고 깨끗하게 보관을 했는데, 다행히도 최상의 상태로 팔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교보문고에서 19년도 11월에 샀었네요. 셋다 따뜻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 연기자 선생님 소설 굉장히 힙해 보여서 샀는데 내용도 상당히 힙했고요.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은 정말 너무 좋아서 산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장하겠습니다. 아, 길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나중에 언젠가는 여기 앞장에 나오는 지도대로 미국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히치하이킹으로 미국을 종횡무진하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여행을 가서 읽었는데 2편은 1권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영화화된 영화랑 같이 제가 아끼는 작품이어서 그래서 이거 두개 같이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로드무비 이거 독서 모임 영상에서 읽었던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예쁘지만 팔 거고, 회색노트도 자기 앞의 생이랑 비슷한 내용이어서 귀엽게 읽었는데 아마 팔것 같아요. 언제부터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이눔사 세계문학 전집 롤리타랑 동물농장이 있는데, 롤리타는 아마 여기까지만 읽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먼저 볼까 고민하다가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읽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초3 땐가? 필독도 사서 샀던 것 같은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만 팔도록 하겠습니다. 넌 동물이야 비스코비츠도 읽고 싶어서 샀던 것 같은데 살짝 밑줄을 치면서 읽어가지고 팔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한번 5쪽 이내인지 한번 보고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들레르의 악의 꽃은 무슨 예술 관련된 교양 수업에서 제가 발표를 맡아가지고 발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상징주의 시가 취향에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두 권은 이승우 작가님의 글쓰기 관련한 책인데 예전에 올렸던 소설가의 글쓰기 관련한 영상에 포함할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나중에 추천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승우 작가님의 연장선에 모셔놓고 마법의 순간? 파울로 코엘료의 책인데 아마 제 돈으로 사진 않았을 것 같고 선물로 받았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받았지? 이렇게 그림이랑 교훈 같은 내용들이 함께 들어있는데 선물 주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팔도록 하겠습니다. 밤비뱀 이것도 핀시리즈 시집인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표지가 예뻐서 샀지 않나 싶은데 경연수 아티스트님의 작품인가 봐요.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아마 김겨울님 소개 영상 보고 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막 보험이 엄청 됐던 책은 아니어서 당시에 약간 실망했던 기억이 있지만 아, 프랑켄슈타인은 제가 영상으로도 만든 바 있듯이 굉장한 덕후이기 때문에 남겨두도록 하고요. 칼의 노래는 아마 어머니 책인 것 같은데 아, 완전 첫 부분부터 제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 100년 동안의 고독도 김겨울님께서 아마 인생책이라고 소개해주셔가지고 샀는데 아마 100년 동안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쉬운데? 한번 읽고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 살인자의 건강법. 제가 아멜리 노통브 작가님도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근데 막 엄청 좋았던 것까진 아니어서 팔 것 같네요. 이것도 알라딘 중고로 샀던 것 같아요. 위대한 개츠비. 이미 읽은 좋은 책이라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별 없는 세대. 이거 내가 샀나? 이거는 뭔지 몰라서 한번 읽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나날. 아, 이것도 가족의식으로 노벨상 받으셨을 때 막 엄청 많이 나와서 샀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읽었네요. 정말 조금 읽었는데 이것도 읽고 팔도록. 그다음에 여기는 애장서 칸이에요. 좋아했던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막 엄청나게 애장서까진 아닌 것 같아서 여기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장서 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멜리 노통브의 너의 심장을 쳐라. 꽤 최근에 나온 신작이어가지고 사서 읽었었는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밑줄을 많이 쳐서 모르겠네요. 지우면 팔 수 있나? 이거는 저랑 친한 대학원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던 철학자 김진영의 애도일기, 아침의 피아노입니다. 이런 형식의 에세이도 처음 읽어본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새 그림이 이렇게 끝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 글씨체라든지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선물 준 이가 기억나기 때문에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눈동자는 제가 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긴 한데 엄청 맑고 슬퍼요. 저는 참 좋아하는 책인데 유년편이 1, 2가 있는 거 보면 뭔가 청년편도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어린아이가 주인공인데 약간 오묘하게 슬픈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읽었던 것 같네요. 여기 드림이라고 있는 거 보면은 뭐 받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카카오뱅크 스티커? 저는 카카오뱅크를 하지 않지만 뭐지? 이렇게 책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면을 쫓는 아이도 좀 어렸을 때 읽고 좋았던 것 같은데 영화는 보다가 살짝 지루해서 껐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다시 읽고 싶긴 하네요. 이것도 어린 아이가 주인공인데 슬픈 작품이어서 제가 예전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좋아했었나 봐요. 비슷하게 자기 앞에 생도 완전 그런 책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 아... 인생책에서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읽고 싶을 것 같아서 보관? 지하로부터의 숙이랑 갈매기의 꿈은 둘 다 너무 좋아하고요. 생애 한가운데도 좋았는데 다시 읽으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다시 읽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물밭의 파수꾼은 재밌지만 인생책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나목은 아 너무 좋았지만 아 버리기가... 아...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제가 자주 갔던 전광수 커피 달과 육펜스 이거 아마 부모님께 받은 것 같은데 마당문고? 왜인지 뒤에 하회탈이
그려져 있는데 아마 인간의 굴레를 먼저 읽고 좋아서 빌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오래돼서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일단 소장하고 있겠습니다. 인간 실격, 이거는 팔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전달자, 이거는 영어 과외 하면서 영어로 읽고 재밌어서 한글로도 산 것 같아요. 영화로도 한 2014년인가 나와서 봤던 것 같은데 추천합니다. 근데 영화보다는 책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거지소녀? 이거는 안 읽어봤는데 왜 애장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읽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시크하다, 이거는 프랑스 문화권 관련한 조승현 작가님 에세이인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보들레르 악의 꽃, 이것도 팔고.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 근데 제가 모르는 문학만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아, 르네 마그리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현실주의 화가라서 이 책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팬심으로 갖고 있는 책? 시집들이 있는데 남겨놓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래는 꽤 예전에 읽었을 때 저는 굉장히 좋게 읽었거든요. 강인한 페미니즘 소설로 읽었는데 평에는 뭐 여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썼다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읽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상을 받게 되셔가지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뭔가 다시 읽고 싶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갖고 있어 보겠습니다. 1984, 저 놀랍게도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읽고 팔 거고. 세월의 거품도 안 읽어봤어요. 이거 제가 무드 인디고 영화 좋아서 샀는데 아, 빨리 읽어봐야겠네요. 와, 이거 데미안 고등학교 때 샀던 것 같은데 팔아야겠고. 패스트, 이것도 팔 수 있나 모르겠네. 세 가지 질문, 이거는 과외하던 학생이 자기 절대 안 읽을 것 같다고 줬는데 톨스토이 단편선이에요. 읽고 팔아야겠다. 그리고 제가 한때 리라쿠마를 좋아했어서 리라쿠마에 대한 책이 있네요. 헐, 이거 다시 읽어봐야겠다. 나머지는 좀 받은 책들인데 헬가 개버츠의 페미니즘 동화, 이거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이거 뭔가 어렸을 때 무섭게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것 같은데 새롭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학한 정리를 마쳤고요. 살아남은 이승우 작가님과 읽고 팔 책들, 그다음에 살아남은 제 장석한입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좀 읽고 팔려고 해서 혹시 읽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랑 줌이든 오픈 채팅방이든 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승우 작가님 이것 두 개 아직 안 읽었고 초기작도 좀 대충 읽은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다시 읽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문학한 정리를 마쳤습니다.